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240일 정도를 목표치로 가져가고자 한다. 자, 여기 60일 돌파할 때 최근에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블록체인 관련해서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게임하면서 돈 벌 수도 있다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게임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니 자, 한 11만원권 정도 60일 정도 돌아서니까 아마 매수한 것 같은데 뭐 그랬다면 그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120일도 돌파해버리고 이제 240일 정도에서 매도 치료 가져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를 이제 지지 저항을 삼아서 내일 만약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면 24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차익 실현 그리고 이 종목 때려 죽여도 해야 된다면 여기서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언제까지 이거 무너지기 전까지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고 만약에 한 번 더 뻥 치고 하면 자 240일 정도는 한번 틀어막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윗골이 단다든지 주춤거린다면 일단 차익 실현 일부 가능 자 밀리는 정도에 따라서 일부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언제까지 여기 밑으로 처지기 전까지 가능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만 뻥하니 뚫어버린다면요 도홀딩이겠죠 최근에 거래량 평소보다 급증하면서 양봉 크기도 강하게 시연하면서 상승 중이니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낸 부분이니까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 양호. 그죠? 오리온 홀딩스. 자,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올라탔고, 눌려주고. 자, 20일, 60일 여기 권역인 16,000원. 16,400원 권역만 잘 지켜낸다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17,400원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고요. 관심 있다니까 이렇게 한번 관심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닥터케인 뭘 추천했다? 하이트 진로를 추천했습니다. 자, 여기 인근 정도부터 추천했습니다. 좀 처지는 듯 하다가 대번에 올라오죠. 자, 위드 코로나 가게 된다면 이제 연말도 다가왔고요. 다가올 테고요. 그동안에 모임이 자제되어 있던 부분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모임 더 한다면요. 주류 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주류 종목인 하이트 진로 관심 가져보자. 위드 코로나 수혜주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관 내군 쌍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심 계속 가능하다. 자, 이번 종목은요. SKIE 테크놀로지인데요. 19만원이 매수 단가다. 자, 빠진 날, 이날 단가가 지금 이날 사셨어요. 아니면 위에서 샀는데 물타기 했어요. 그 부분도 남겨줘 보십시오. 자, 오늘 강의를 아까부터 만약에 들었다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잘 유지하다가 상승 추세가 무너져요. 무너지고 저 단기 박스권 이루다가 그 다음에 반등 이렇게 해냈으면 계속 반등 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두산 퓨어셀입니까? 두산 중공업입니까? 예를 들어 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세 전환 실패하면서요 추세 다시 전환 실패하면서 밑으로 크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빠지는 거 보고 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매수 타이밍을 이야기하자면 여기 말고는 매수 타이밍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 생각이 전환을 가져와야 돼요. 무슨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만 볼게 아니라 오늘 처음 뵙는데 세게 뭐라 하면 안될것 같으니까 사실은 세게 뭐라 해야 돼요. 왜냐면요. 추세 강하게 올라가다가 추세 확 무너지는데 하락 추세 초입이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여기서 반등해봤자 여기까지 밖에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무너지잖아요. 추가 하락이 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 단가를 넘기가 당장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지지하려다가 팍 무너졌죠. 올라가면 여기가 저항으로 바뀝니다. 본인 단가가.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잘 살펴봐요. 여기 무너지는 가격이 세게 무너졌어요. 7% 무너졌거든요. 제가 봤습니다, 이날. 와, 세게 무너지네. 그죠? 그럼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반등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못 지켜내면 팍 무너지거든요. 완전 하락 추세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최근에 2차 전지 소재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상당히 크게 밀렸거든요. LNF. 에코프로비엠도 여기 추세 무너지면서 확 무너집니다. 그죠?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 여기 만약에 무너지면 조정 더 넣을 수 있고 천보도 고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2차 전지 소재단보다는 차라리 닥터케인 SK 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밑에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26만 4천원. 닥터케이도 이거 25만원대 추천했거든요. 여기 딱 추천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있을 때, 이날입니다. 이럴 땐 추천 안 해요. 지금 수현님은 여기에서 혹시나 빵이나 싶어가지고 매수했잖아요. 팍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손절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구간을 딱 보고 있다가 올라타죠. 그리고 여기 딱 지지를 하는 걸 확인하고 이날 사! 딱 그러거든요. 매수 포인트 어떻습니까? 그날 이후로 한번 볼까요? 그날 이후로? 잘안밀 겁니다. 왜? 먼저 상승 전환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잘안 밀리는 거예요. 지지권이. 여기가 지지권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강하게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잘안 무너지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종목은 삼각 수렴 스타일이고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렇게 30만 원권까지 갈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관건은 이렇게 빵 양봉 하나 세워야 돼요. 최근에 자, 거래 별로 없죠? 양호입니다. 조정받을 때 거래 없는 거 양호. 양봉 딱설 때, 거래가 빵 터진 베리 굿. 차라리,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SK IE 테크놀로지는 물타기 하지 말고요. SK 이노베이션을, 그죠? 추가하세요. 추가. 나중에 이런 상황 나오면요. 양봉 나오면요. 이걸 추가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야, SK IE 테크놀로지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이것도 손실이네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 이쪽에서 손실 폭 줄이는 거나 물타 가지고 이쪽에서 수익 내 가지고 여기 손실 보고 있는 거 상쇄시키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한다고 전자 많이 빠진 거 이거 자꾸 물타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 더 높은 거, 이거 추가 매수해 버려요. 내가 만약에 지금 매수 단가 밑인데, 내 매수 단가 위라도요? 이런 게더잘 가능성 높아요. 빵 치고 하고 눌려주고 이런 구간, 내지는 여기서 반등하려는 구간에서. 이거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꾸 하락하고 있는 거, 이거 물 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똑같은 돈으로 여기에다가 더 질러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이야.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버릴 자식은 버리라 이겁니다. 추세가 SK IE 테크놀로지는요,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올라가 봤자 이게 튕겨 내려오고 별로인데, 예를 들자면 똑같은 2차 전지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땅 뚫을 때 여기가 훨씬 잘갈 가능성 높으니까 이쪽으로 추가 매수 나중에 고려해 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까지. 자, LG전자 153,000원. 자, 물리는데 잘안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추세 무너지고 하면요, 적당히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자, SK IE 테크놀로지 만약에 음봉으로 크게 무너지죠. 그러면 내일이라도 진짜 손절하시고요. 반등해도 여기 구간 좀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20만원 인근, 본인 단가에서 20만원 인근 정도 사이. 여기에서 비실비실거리면 비중 축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거 봐요. 이거 색, 이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아, 진짜 좋은 거 가르쳐 드린다. 자, 여기 구간에서 다잘 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매매의 스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승할 때하고 하락할 때하고 왜 상승 추세에서 해라는 줄 알아요? 자, 오늘 강의한 거 아까 수현님 계속 듣고 있었다. 7번. 아까 상승 추세에서 매수하라 그러죠? 여긴 또 뭡니까? 횡보네. 상승과 횡보를 막 거치고 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막 이러더라. 아까 이야기하죠? 뭐 강의한 거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여기는 뭐가 많아요?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다들 남겨봐요, 듣고 계신 분들. 양봉이 많아요, 웅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죠? 양봉이 뭐다? 시초가보다 종가가 올라서 마무리된 거. 누가 이겼다? 매수세가 이겼다. 주식이 과학적입니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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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 압도적으로 많아. 근데 하락할 때 뭡니까?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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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하나밖에 없어. 답 나왔습니까? 왜잘못 가는지, 왜잘못 가는지 답 나왔나요? 매도세가 더 우위입니다. 음봉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났으니까 뭐가 이겼다? 매도세.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매수세가 우세인 여기에서 들어가서 내가 가격을 보고 맨 처음 관심 가졌을 때보다 조금 더 주더라도 추가 상승하는 거, 이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야, 이거 20 몇만 원 하던 건데 19만 원으로 싸 보인다라고 사버리는 우를 범한다 이겁니다. 그냥 싸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세, 살아있을 때. 추세 깨지면서 하락할 때, 와, 앞전에 23만 원 하던데 19만 원 한다.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보다 올라가고 있으면, 그리고 1차 매수 이후에 2차 매수를 쉽게 말하면 불타기 못해요. 왜?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더 올라가면 오케이 하고 더 너무 많이 오른 거 말고요. 올라간 거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비중 해 나가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빠지면 빠질 때마다 추가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자, LG전자도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 했는데, 매수 단가 이후에는, 이것도 추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현님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무너지고 있죠? LG전자? 닥터K도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어요. 언제?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올라탔고, 한두 번 먹다가 이날 딱 던져버립니다. 그죠? 크게 무너지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세 딱 무너지죠? 말안 합니다. 그러나 물타기 구간, 만약에 한번 바라본다면 여기 241 구간. 그죠? 그리고 어디? 여기 인근 올라가면 저항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딱 그렇게 매매를 하면 그죠? 만약에 탈출을 못했다면 아까 SK IE 테크놀로지하고 말이 다른 거 있습니까? 이렇게 쭉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탁 이렇게 반등해도 여기 위를 못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케이스를 LG전자가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반등하면 적당히 끊으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추세가 무너지고 나면 그 저항은 진짜 무섭게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언제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무너지죠. 실패인 겁니다. 실패. 반등 실패.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14만원권에서. 손절을 안 하니까 크게 밀리고 못 넘어가죠. 한참을 못 넘어갈 겁니다. 이 본전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 걸릴 거예요. 밑도 더 처지고 여기 깨지면 완전 안 되는 거고요. 올라가도 14만원권에서 계속 저항받을 겁니다. 여기. 그래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가능성 높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는 좀 들어오나 전기전자가 워낙 좀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추세가 무너지면 손절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더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되게 좋은 포인트 하나 알려드렸을 겁니다. 자, 추세 무너진 거 관심 갖지 말고, 같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추세를 돌려냈을 때 관심 가지다가 이 추세가 무너지면요,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큰 손실을 잘안 입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 추가 상승 먹으려고 막, 매수, 하라고 의견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이평선 딱 붙었을 때 이런 권력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뭐 여기 조정 받을 때 반등하면 뭐 추가 매수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 거 자꾸 맞들이면요. 한번 깨질 때 반등 안 하면요. 그냥 마이너스 확대됩니다. 뭐처럼? 두산중공업 보여드리면 딱 맞아요. 자, 고점에 있는 거 자꾸 들이대는 거 벌어드리면요. 한 방에 그냥 갑니다. 며칠 만에 30% 40% 빠지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반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반토막. 그러다 반등합니다. 그런 종목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도 따라가지 말고 이러한 포인트, 딱 상승 초입 이런 포인트만 잘 노리시면 크게 망하는 경우 없어요. 지금 이 포인트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날 실제로 들어가 봐요.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 아침 방송 있습니다. 두산 피어스는 달라요. 두산 피어스에 자 닥터K가 참 끝내주는 리딩을 했던 부분이 두산중공업 나 같으면 여기서 매도하고 두산 피어셀로 갈아타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한분 있고요. 그리고 두산 피오셀은 그날 여기서 딱 사니까 반등합니다. 물론 좀 무너졌습니다만 이거 박스권이거든요. 안 죽죠 잘. 그죠? 줄이고 느리고 이야기가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샀으니 자 이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까지는 있겠죠. 여기가 무너지면 또 비중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딱 지켜내죠. 일단 두산중공업도 자, 여기에서 던지고 여기에서 매수해내면 잘하는 매매거든요.
왜? 단기적으로 2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조정을 안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그리고 팔아먹은 거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요. 이게 폭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그죠? 2만 4천 원권이고, 이거 2만 원, 2만 한 천 원권, 천 원권 맞습니까? 조정 제법 받았어요. 볼래요? 여기, 2%대. 여기, 5% 아니고, 이두 개만 합해도 7%에요, 7%. 7% 조정 피해내고 팔아먹은 거 여기서 다시 사놓고. 그러면 벨이 굿신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KMW는 어떻느냐? 어떻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떻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한 거, 오늘 강의한 바야 하면, 상승 추세에서 하라 했는데, 지금 무슨 추세죠? 하락 추세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5G는 완전 관심 밖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완전 관심 밖입니다. 가봤자 여기에요, 가봤자. 가봤자 여기인데, 푹 하고 깨질 때 잘못해서 여기를 깨죠. 그냥 땅굴 파고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특히 엔터, 메타버스 게임이 완전 주도주로 치고 가고 있는데요. 저 같으면 YG 플러스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거 8만 5천 원 갈 가능성, KMW가 올라갈 가능성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여기 고점, 단기 고점 부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24% 먹었거든요. 팔고 난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또 매수하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고, 이제 상승 초입이에요. 이거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가능하다 말씀드렸던 게 JYP이고, 여기서 딱 매수하니까 그냥 날라버렸거든요. 15% 먹고 챙겨 놨습니다. YG 엔터도 말씀드렸어. 여기에서 올라가잖아. 어디? 상승이 위에 눌림목 구간. 밑에 박박 끼고 있는 거 하지 말고요. 상승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여기에 샷! 올라가잖아. 이게 완전 기본입니다. 기본. 꼬꾸라지 있는 거 하지 마시고. 그죠? 자.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수현님 종목 붙잡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선택하는 종목과 닥터K가 해봐라 내지는 추천했던 종목의 차이 한번 짚어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다시 상승 추세 돌려냈고 상승 전환 초입이에요. 관심 가져라. 두산 중공업. 올라탄 거 확인했고 눌려주니까 관심 가져라. 올라갔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YG 그 앞에 JYP 올라타고 눌려주니까 사라. 아예 사라 그랬어. 아예 아침 방송에서 대박. 자, 그러면 그런 것도 뭐 없나? YG 플러스 올라탔고 눌려주고 적당히 폼 잡고 있는데 사. 그러한 모습에서 날라간 게 뭐다? 비덴트. 똑같이 생겼잖아. 이 봐요. 비덴트하고 YG 플러스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하루 빠꾸 하면요. 그죠? 저렇게까지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YG 플러스도 한번 미치면 날라댕기거든요. 어때요? 이런 포인트가 좋습니까? 본인의 포인트 한번 볼까요? Y SKI 테크놀로지 조정을 좀 받았다 싶어 반등을 기대했는데 강력한 상승 추세 무너진 것을 간과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무너지죠. LG전자 15만원대라 그러셨는데요. LG전자 마찬가지로 15만원대가 비교적 저항대인데 여기에서 사진 않았을 것 같아. 지금의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어쨌든 추세 무너져 있죠. 15만원대는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죠.
한번 오늘 그런 부분들 딱 붙잡고 1대1로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녹화 방송 끊고요. 조금 더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한번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 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유료회원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카페 링크 있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세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 유익할 거다 생각합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